국민의 뜻을 전하는 최고의 힘,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거짓 선동에는 팩트와 논리로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도부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합니다. 국민의힘을 키우는 함께 크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합니다.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국민의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 후보 김민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쌓아온 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을 꽂고자 했던 안보 모험주의 세력은 한국 경제 성장판조차 부러뜨리고자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일자리를 없애고 국가부채를 눈뜨기처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주물럭대다가 결국은 가계부채마저 눈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탈원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 경제의 안전판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그들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을 한다면서 형사 사법제도 역시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온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자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그리고 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한 번도 선거에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불복은 계속되고 말끝마다 탄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승리한 그들은 그야말로 행정부에서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 탄핵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기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탄핵 소추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이기는 정당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 당원의 목소리 잘 듣는 정당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당원의 목소리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있지 않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런 목소리들 그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당원의 작은 목소리도 듣고 당원의 정당한 목소리는 반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장이면 삼김 여사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최상방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운동장이면 무슨 소리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은폐 조작 월북몰이한 건 먼저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운동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진보는 부패해서 망하고 보수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분열하는 정당이 아니라 화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회에 넣으면서 여러 캠프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합의 거물못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그야말로 하나로 만드는데 온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최고의 힘이 되겠습니다.
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고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제 힘 있는 국민의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